043090. 안녕하세요.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엑서지 21입니다. 엑서지 21, 은는 동사의 지배기업인 큐브앤컴퍼니는 1987년 4월에 설립되어 의약품 원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부동산 분양 사업을 개시함 2021년에 최대 주주 및 임원진이 변경되며 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존 제약사업 분야에서 신규 PM 사업 및 상품 도소매 사업이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음식물 처리기 전문기업인 멈스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 처리기 시장에도 진출함. 기업 개요 대시 2019년 10월 의약품 원료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업 시작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, 유통 사업부를 창설하여 사업 다각화 추진 중 대시 부동산 개발, 인허가, 시공사 선정 관련 PM 사업 부문과 음식물 처리 및 명품 유통 관련 유통 사업 부문, 임대, 게임 콘텐츠 관련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PM 사업은 속초시 동명항 주상복합 PJT, 동두천 지행동 PJT 등을 수주하고 있으며 유통 사업의 음식물 처리기 전문 기업인 주 멈스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음 재무 대시 국내 경기 둔화로 명품 유통 및 홈쇼핑의 판매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에탄올 및 소독제 등 제약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이 부진한 바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축소되었음 대시 큰 폭의 매출 감소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며 지분법이익 발생, 기타 대손상각비 제거 등에도 순손실 규모 확대되었음 대시 소비심리 위축으로 유통사업 부진이 예상되나 신규 사업인 친환경 냉 / 난방 시스템의 시장 진출에 따른 공급 계약 확대로 매출 회복 및 수익성 개선 전망. 2023년 5월 11일 기준 장마감 엑서지 21의 시가 총액은 793억 원입니다.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. 엑서지 21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39위입니다. 엑서지 21의 상장 주식 수는 4,963만 3,080 주입니다. 엑서지 21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엑서지 21의 퍼은 N/A배이고 추정 퍼은 N/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-39.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-23.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-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.72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-83원이고 추정 EPS는 N/A원입니다. PBR과 BPS는 각각 1.43배, 11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/A% 사인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/A이며 목표 주가는 N/A원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-36억 원, 5억 원, -51억 원입니다.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-67억 원, -27억 원, -34억 원입니다. 엑서지 21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.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번지 38%이고 유보율은 181.82%입니다.
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평범한 종목입니다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1.00이며 전일 대비해서 5.51-0.22% 상승한 모습.